제 간증인데요. 제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분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저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저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뭔가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의 큐티를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 진화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한번더 해보시죠. 둘씩, 둘씩,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밤에. 열심히 해. 네. 누가 열심히 해? 아, 역시. 욕심 많으시는 분은 네, 좋아요. 그러세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본인에게서 중보하라고? 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형편이 좀 힘들어서 이 컬러 프린트 한번 지나가면 8센트인데 제가 이번 강의하는 카피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뒷면에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메모를 좀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복 만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그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 그렇게 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잘안 가는 사람. 근데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이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해드려야 되잖아요. 썸머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니까 앉게 되잖아요. 앉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는 걸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고 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고 하면 하나님, 이 성경의 요한일서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왜 이거 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왜 누가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요? 인간 저자는 누가지만, 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이 누가복음을 쓰셨을까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 뭡니까? 왜 성령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이죠. 그런데 그전에도 지금 더 깊은 묵상 세미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제가 여러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 거를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을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꼭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교수님이 생겼어요. 그분이 고신대학 교수님이신 거예요. 고신대학이라고 하면 부산에 지금 천안에 있는데 그 교수님은 우리는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주의거든요.
아주 복음주의적이면서도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분도 신학자니까 뭐 유튜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프로치 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사용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 66권의 정경 안에 집어넣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챙긴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자를 사용, 인간 저자 누가를 사용했을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66권 성경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인간적인 역사적인 측면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는가? 그때 그 시대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누가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왜 66권 안에 이것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바로 누가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루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총명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외우셔도 좋아요. 이것만을 외우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의 저자 가운데,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예, 성경에 약 40여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40여 명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자,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사용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제일 1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다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렇죠? 그러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번 따라서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복음. 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누가? 이방인인 누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한 단계 더 지나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거야?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로 같은 분은 힘든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나 누가 같은, 누가는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는, 자, 목회자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모습만 봐요? 좋은 모습을 보려고 예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당하잖아요. 목회자는. 그죠? 자, 그러면 자 재판관은 사람들을 볼 때 뭘 봐요? 죄가 뭔지를 자꾸만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는 뭐를 봐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보다는 오늘 이방인이 오늘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 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누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 그대로 전해주죠. 자, 이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글은 이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뭐가 제일 완전히 핍박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 예, 그런 이야기예요. 저 그리스도인 완전 뭐 또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뭐 이단, 이단 중에 이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거기서 나와. 자, 직업이 의사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직업이 의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의사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확해지. 정확한 정보. 예수님이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어떤 일을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붓을 드는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뭐를 썼더라? 내가 지금 붓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보다 누가 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묵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지금 누구한테 쓰기 위해서 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죠.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들, 쓴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쓴 무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가 성경의 성경을 기록을 두 개를 했는데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개를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누가가 4년 동안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썼던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썼던 게 누가복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앞에만 조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바울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던 게 뭐냐, 뭐예요? Acts 29. 그렇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고? 네, 현대 우리가 사는 우리가 28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끝이 없을까? 그건 우리가 의미를 붙인 거고 왜 누가가 그렇게 빨리 끝을 냈을까?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생에 대해서 쓰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태어나서부터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리 끝낸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릴 수 있는 건 다 알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때 사도행전에서 이 벨릭스와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나 판사로 법조교의 높은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법조교회.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법조계의 판사나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누가가 법조계의 판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재판관이니까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죄 없는 거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이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셨어요. 저게 에브라함이고 집사님이 사람이다. 왜 그러세요? 아유, 왔다 갔다 하지 마. 한번 복잡은 몰라. 제가 에브라함이고 집사님은 사람이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뭔가 누가가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변호사나 오늘 판사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뭔가 대변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변하게 하기 위해서 썼을까? 바울. 자라깨나 옥에 잡혀가지고 맨날 잡혀갖고 한 여섯 번 정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조사해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바울도 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까지 대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분봉왕이 누구였다, 제사장이 누구였다, 그때 왕이 누구였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말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판사, 변호사 그에게 알려줘.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잡혔을 때 데오빌로 각하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석방을 시켜줘. 석방을 시켜줘서 자유한 몸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막 전했다고.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고 하면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사람들이 초대 교황으로 초대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잡혀서 석방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데오빌로 각하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볼 때는 오늘 여러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많이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의사들이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믿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면 믿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기적 기사들이 누가복음에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팩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를 이방인 누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 우리가 쭉 교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특별히 5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큐티 책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일. 예, 김정희 입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장 어디요? 예. 5장 15절 16절. 15, 16.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자, 예수의 소문이 미라클이라든지 엄청나게 했던 사역들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대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예수는 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셨고 열두 사도를 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할 때도 기도하고 그분이 죽음 앞에서도 변화산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한밤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막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주 하니까 안 들어 친구가 안 들어줄래요? 안 들어주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이야기잖아요. 간증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불의한 재판관이 그저 그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부탁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자니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뭐가 많아요? 기도 생활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는요 여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나와요? 마리아 나오죠. 그죠? 엘리사벳 나오죠. 안나 나오죠. 나인성의 가부 나오죠. 시몬의 집에 향유를 뿌렸던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복음보다도 여성을 중요시하고 여성의 직위를 높이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괜찮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셔야지 여성분들은요. 정말 예수님이요. 그때는 여성분들이 남자 부안에 어떻게 되죠? 숫자 할 때 카운트가 안 들어갔잖아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여성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필요, 그 여성들을 중요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그래서 여성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특별히 누가 복음은? 그 다음에 찬양의 복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요,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그럼 공관복음은 뭐예요? 어떤 분은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럼 공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빛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좀 사실적인 부분들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1장에 보면 누구의 찬양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 시몬의 찬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자,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열려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쳐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랍다 가부, 나만의 사건들, 백부장의 믿음들, 그렇죠? 그리고 동서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구원에 참석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겠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누구? 정말 말 안 들었고 지지리도 못 난 그 둘째 아들을 나중에 돌이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는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누구? 세리장과 그 다음에 그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보살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강도의 회개,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전부 다 두루두루 전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복음이 오늘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우리 묵상하면서 마지막 초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초점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1번 시작. 내 신앙의 정확한 위치, 확신, 소망.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이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신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역사적인 진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한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번 시작. 불신자와 나와의 관계. 오늘 이방인의 복음이죠. 그랬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불신자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는데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나의 삶은 오늘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이 땅의 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때만 쓰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나의 찬양의 생활. 어느 것보다 찬양이 많은데 나는 나의 찬양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섯 번째, 편협된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성찰. 자, 오늘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싫어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나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 나는 한 번 아니면 진짜 아니야. 예,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요한은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오늘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대라든 누구든지 다 떠나갔는데 내 옆에 누가만 있더라? 누가가 내 옆에 있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초 큰 동력자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바울이 되든 누가 누가가 되든 누가 예수가 되든 누가 요한이 되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 아름다운 동력자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군에 가면 비행사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꼭 비행기가 하늘 창공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있대요. 꼭 위로 올라가는데요, 느낌은 꼭 내려가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내려가는데 꼭 올라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럴 때는요, 자기의 감각을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는 거는 뭐예요? 계기판, 나침반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동료들 여러분, 저는 늘 누님 같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어도 받고 써도 받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키워도 받고 남편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믿어도 받고 그래서 실망도 당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남은 날 진짜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셨던, 지난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사랑하면서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누가처럼,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처럼 보편적인 복음 모두를 다 끌고 가는 그러한 능력함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줄로 합니다. 그렇게 품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